조금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이 이러면 좋을 줄 알았어. 나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다 키자 그냥. 여러분 다름인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숙소에 방금 도착해가지고 여기 숙소입니다 여러분. 아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도착해서 음식도 주문을 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시 반에 하는 비너스 시간 맞춰야 돼서 일단 키긴 했는데 잠깐만. 예. 일단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와 숙소에서는 진짜 처음인데. 여러분 형 아 왜 이렇게 더 올릴까? 오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 여러분 아 이거 약간 굿나잇 빈 제목 굿나잇더스 아 굿나잇더스 아니에요 이거? 굿나잇더스죠. 그 우리 호텔에서 한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성이는 지금 다른 숙소라서. 네, 다른 숙소라서 그 짐 풀고 씻고 온다 해서 화장 다 번졌네. V앱 한다고 오늘 아침에 했던 화장을 아직 안 지웠더니 화장이 다 번졌네요. 지금 약간 판단데. 엄청 질러 보네요. 재윤아 제가 지금 재윤씨 비너스 포즈 해주세요. 아 제가 또 언제 그랬습니까? 아 여러분 추석 끝. 여러분 명절 잘 보냈어요? 명절 끝. 일단 인성이 올 때까지 웃기대요, 귀엽대요, 육성으로 터졌대요. 여러분 고장난 벽시계요. 아 저희 잠시만 오늘 자본 인성이는 이제 와요. 이거 고장난 벽시계 지금 아직 12시 38분쯤 됐네. 이거 고장난 벽시계. 아 정말 이거 내가 항상 사진 올리면 이게 걸리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인성이의 행적을 궁금해하실 텐데 인성이가 지금 씻고 옵니다. 이제 슬슬 온다고 했으니까 10초 안에 한 번씩 말해주자. 10초에 한 번씩? 오케이.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일단 명절이 목금토일이었나요? 그러니까 금토일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한 4일 정도 쉬셨을 텐데. 아 목요일부터 시작이었네. 그래서 한 4일 정도 쉬셨을 텐데 이렇게 좀 4일이면 적지 않은 기간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기간을 좀 쉬시다가 예. 갑자기 또 오늘 일하시면 예. 갑자기 또 이렇게 힘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판타지 분들 괜찮으셨나요? 월요일 하루 좀 괜찮으셨어야 되는데. 월요일 하루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근데 명절 끝나는 게 제일 슬프잖아요. 그쵸, 사실 명절 때 재윤씨 뭐 했어요? 저는 숙소 지킴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산을 못 내려가서 엄마도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부산도 못 내려갔어요 이번에. 사실 제가 오케이 됐다. 원래 비너스로 이렇게
오늘부터 재현 씨 네. 다시 옛날 V의 저의 비너스 포맷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죠? 그게? 고민 상담. 아. 상담이 아니라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힘든 하루를 위로해 주는 그런 하 그런 방송을 할 건데 오케이도 오케이요. 일단은 네, 또한 2,000분 정도 들어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성이는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성이 형 지금 올 네. 거예요, 여러분. 아, 인성이가 이렇게 존재감을 확실히 네, 가져가네요. 그리고 오늘 형아지라서 인성, 재윤, 영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명을 더 섭외하려 했어요. 누구요? 그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요즘 핫한 방송 빙방의 아, MC 다원이? 네, 다원이를 하려 했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 또 저희 셋이랑 있으면 막내잖아요. 그쵸, 다원이 막내지. 네, 그래서 막내 한명 끼고 형아집 방송하려 했는데 상혜가 지금 또 급하게 회사를 갔어요. 운동하러. 네. 사역이 운동처럼 열심히 하는. 상혜가 방금 그 연락이 왔는데 진짜 오고 싶었는데 그 이번에 긴 연휴 동안 운동을 하도 못해서 아무래도 저희도 방금 와가지고 또 상혁이도 한번 시간을 좋아, 좋아. 네. 이해할 수 있어. 재현 오빠 머리 잘랐는데 왜더 귀여워요? 귀여운 이유 좀. 어, 봐봤다. 동생. 사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쪽이 좀더 가까워요, 현관이랑. 현관 가까운 사람이 가기. 밥뭐 시켰게요, 여러분? 아, 머리 얘기가 많으시구나. 네, 재윤 씨 근데 약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짧게 자른 거예요? 저는 일단 네. 원래 짧은 머리를 일단 좋아하고, 아, 그쵸. 그리고 데뷔 이래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해본 적이 근데 어떤 약간 어떤 바람이 불어서 없어요. 아, 그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일단 경우는 너무 스타일이 한정적이었었어요. 뭐, 한정적이었다라면 그러니까 적당한 기장에 뭐 웨이브를 넣고 적당한 기장에 항상 뭐 6대 4나 한 7대 3 정도의 가르마 항상 거기에 그냥 길이만 좀 다듬거나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 재미로 머리를 다루시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루한 거죠. 아, 약간 머태기였구나. 너무 지루해서 좀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 뭔가 있지.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염색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처음에 염색을 할지 아예 머리를 잘라버릴지 고민을 하다가 염색은 사실 염색은 사실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염색은 사실 그 뒷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인성이가 왔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집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저희가 여기 이사하고 나서 비밀번호를 한 번도 안 바꿔서 여기를 잠깐 들린 사람은 저희 비밀번호 다 알아서 바꿨어요. 봐봤어. 뭐예요? 뭐예요? 뭐 시켰어요? 그 여러분 밥은 연탄 불고기를 시켰어요. 아, 너가 시켰구나. 그리고 일단 빨리 얘기를 해줘요. 염색은 잠시만. 사실까지 말씀하셨어요. 염색은 네. 뭐야 이거? 다 샜네. 아, 세졌구나. 네, 재윤 씨 이거 상표 안 보이게 잘 해줘요. 네, 세졌어. 아, 상표 세졌네. 잘 가려줘요. 그러니까 염색은 사실. 아, 염색은 사실 제가 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항상 그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고 아, 나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파마를 하고 또 염색을 하고 막 이래서 맛있겠지. 돼지고기. 그러니까 하나하고 그니까 내가 할게, 이거. 너가 말해. 알게 모르게 그 뭐지? 그게 심했었어요. 머리카락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케이. 머리를 감으면 물만 그 물이 이렇게 적셔지면 너무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치, 머리카락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갈 그치, 정도로. 그치.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쳐야겠다 하다가
아, 치면 무슨 놀이를 해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치.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봅니다. 아, 또 거기까지 갑니까?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다가 예. 나의 영웅 소울이 나오죠. 뭐라고요? 소울. 소울. 소울이 누구예요? 소울. 에? 소울. 설마 소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소울. 소울이 등장합니다. 그치. 원래 와! 소울이 보면 예. 머리가 길어요. 예. 머리가 길었는데 라그나로크부터 형 와. 잠시만요. 인성 씨 오셨습니다. 자, 관심. 관심. 아야, 다 왔어? 봐왔지. 이거 밤이잖아. 아, 인성 씨. 예. 비너스가 비너스가 방송 주인공이라서. 10시 반 시작이에요. 요로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늘 센터 센터 가운데 앉아도 돼요? 아, 센터 오세요. 아니, 아니. 비너스. 아, 내가 센터? 오늘 제가 비너스잖아. 대한민국 교육 최고의 한답방송 비너스가 한다고. 아, 뭘왜 이래? 오면 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가 있어. 뭔가요? 어떤 건가요? 아, 저도 나도 했는데 야, 나 너무 비너스 시그니처 포즈를 하지 않을래. 나 약간 나만의 버전을 해야 돼. 뭐 그래도 되고. 보통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내가 언제 이렇게 갖다 붙였어? 저 이런 느낌. 아, 잠깐만, 나 머리 좀 보고 올게. 미쳐버리겠네. 이게 공기밥이에요. 밥뭐 시켰어? 아니, 비너스가 밥뭐 시켰어? 밥 연탄불고기랑 연탄불고기.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또래오래 시켰어. 시켰어?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취소됐구나. 아니, 여러분, 저희 숙소 근처에, 아, 이거 또래오래가 없나? 있는데 일찍 닫아. 일찍 닫고. 지금 열 텐데 안 열어? 아니야, 문을 닫아서 전화도 안 받고. 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희 또래오래, 사실 저희가 진짜 먹고 싶은데 항상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진짜 안 열어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 제가 다른 거 시켰어? 아니, 다른 치킨 안 시켰지. 아, 오늘 치킨 포기하고 이제 뭐야,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형들 말씀드릴까 해요. 또래오라 사장님한테. 제가 젓가락 까드릴게요. 그 제발 제가 저희 막내. 숙소 근처, 저희 주소 아시니까. 저녁에 나오나요, 여러분? 제가 막내니까. 와, 근데 이거 진짜 숙소 먹방은 또 정말 잘, 정말 잘, 아니, 적당하게 내가 카메라 각도 맞추고 올게. 어때요, 여러분? 한번 각도를 한번 이게, 여러분께서 이게 연탄 누구거든요? 오케이. 아마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연탄 나오네. 근데 이거 껍데기 아니야? 연탄으로 만든 거야. 일단 그 지금까지의 어우, 내가 짜리네. 나 근데 괜찮아. 샤워하다가 살짝 지금까지의. 지금 너무 배고프지? 오늘은 영빈 씨 방송이니까 네. 영빈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리드해 주세요. 일단, 근데 오늘 여러분 와, 그거 아셔야 이거 되는 게, 진짜 그거 먹방 같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 흥분돼. 우리 아,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네, 오늘 텐션이 올라도 여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아, 조용히 해야 돼. 네, 조용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10시가 넘어가면 사실 빨래와 다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영빈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한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영빈이가 하라는 대로 할 거고. 아무튼 소울을 봤는데 그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머리를 왜 자르게 됐냐 그거를 그 사연을 얘기하고 있었어. 머리를 어떻게 해서 자르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을 보다가 그 소울이 소울 보셨대요. 소울 알지? 솔? 토르? 솔. 아아 솔. 돌. 아, 솔. 그러니까 솔이 아, 젓가락? 내가 여기 까놨는데. 아, 세우스. 근데 여기 있잖아. 잘 봐야지. 아, 여러분 죄송한데 제일치는 네. 하던 얘기 끝까지 제발 맞춰주시고. 아, 맞아. 아, 이정재는 소울 봤어요. 네. 봐서 이제 라그나로크 때부터 이제 소울이 머리를 자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벤져스에서는 그 이제 과거의 이제 장면도 있고 이제 미래의 장면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머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토요일분의 머리가. 네, 그리고 안 그래도 크리스 에반스랑 크리스 햄서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배우님. 근데 머리 잘 짧으면 잘 어울리는데. 어, 그래가지고 난 좋아요. 그 맨 인 블랙 있잖아요. 네. 인터내셔널.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보려고 했는데 포스터 사진에 그 머리가 너무 이쁜 거야. 아, 윌 스미스 그분이요? 아니 아니. 윌 스미스 그분 아니에요? 맨 인 블랙? 최근 응. 최 어 맞는데 최근 거는 이제 그 리암 니슨. 아 그래? 안 봤어. 크리스 햄스워스가 맛있어요. 주인공인데 맛있어요. 이제 그 머리가 극중 머리가 원래 토리의 머리보다 좀 더 길거든. 그거 보고 너무 꽂혀가지고 와 이거 한번 잘라보자 했지. 그래서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 나 댓글 봐야 돼. 누나 그러니까 머리 해주시는 저희 선생님이랑 걱정 많이 했죠. 왜냐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 자르면. 아니 돌이킬 수 있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 뭐 중간중간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나도 예쁜 모습 걱정이 된 거지. 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로 예쁘잖아요. 예뻐지지 마.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제 좀 안 어울리게 되면 좀 그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자를 때 조금씩 잘랐어. 자르다가 거울 한번 보고. 아. 자르다가 거울 한번 보고. 기장을 딱 보고. 그치. 한 번에 자른 건 아니고. 근데 오늘 비행기 기장님 되게 잘하셨어. 착륙할 때. 오늘 기장님이 라이트 톤을 굉장히 잘하셨어. 아, 진짜 좋았어. 오늘 착륙할 때 이게 덜컹덜컹이 별로 없었어. 오늘 그치? 기장님께서 라이트 톤이 좋았습니다. 맞아. 이게. 이거 먹방할 때 그 손 아니에요? 연탄 불고기. 맛있지. 맛있지 않나요? 그 뭐냐 여러분 껍데기는 다 드세요? 맛있죠. 껍데기 먹을 수 있어요? 맛있지. 네, 맛있어요. 껍데기 먹어요. 껍데기 엄청 좋아하지. 껍데기는 가라 알아요? 응? 우리 배운 거 같은데 국어 시간에 또 그니까 아 여러분 이게 파가 많은 이유가 연탄불고기인데 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와 위에 원래 파가 올라가 있어. 응. 방금 영빈이랑 인성이도 재윤이 머리 하면 어떨 것 같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 큰일 나요. 아 나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형들. 나는 근데 짧은 머리를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 형들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도 없어. 근데 나는 자신은 있었거든. 왜냐면 어? 그 나는 1312 시즌 알지? 아 131 시즌이 뭐냐면은 재윤이 이제 2012년 2013년도 재윤이 1312 시즌 너 들어왔을 때? 아니 2013년도면 고등학교 때. 아 브레코드 오케이야 유크 댄스 때. 응? 나 몰라. 응. 내가 그냥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짧은 머리하고 다녔어. 왜냐면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형아지가 뭉쳤는데 어 여기에 아 초록색 이거 그 초점 사이다예요. 그 뭐냐 알코올이 아니고요 사이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럼 오늘 여러분 비너스 방송 잠깐 컨텐츠 잠깐 먹방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원래 뭐 하려고 했어? 원래 이제 소통 방송 그냥 이제 같이 이제 월요일을 힘내자 이번 한 주를 힘차게 보내자. 팔로 안 좋은데. 어 그럼 또 뭐가 와요? 이제 뭐가 계속 올 건데. 네. 와? 또? 안 올 수도 있어. 왜? 왜? 아 제가 사실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또래오래 막혔어요 이렇게 했는데 매니저님이 아 그러면 영빈 씨 배고프시니까 뭐 보내주겠다 했는데 아 뭐 보내주실까? 요? 오늘은 본인이 리더하는 방송이니까. 오늘 제 생일이에요? 다 하세요. 형 방송이잖아. 갑자기 하다가 영빈이 갑자기 춤추고 싶다. 춤춰야 돼. 진짜 춤출 거야. 어? 다시 일어나. 네. 아 잠깐만. 전격적으로 영빈이한테 영빈이한테 맞췄어. 좋은데? 아니 너무 웃겨. 아니 옆에서 아니 옆에 대포 쏘면 어떡해요. 나도 진짜 멀리 있어서 여러분 안 듣는 거.
오늘 영빈이 V앱 하고 있어서 오기도 했는데 정말 다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네. 온 것도 있고. 사실 근데 진짜 배고프다. 야, 사실 저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인성이가 저쪽 숙소 같지가 않아. 아, 형 맨날 맞아요. 그 얘기 해줘요. 항상 저희 숙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내가 보통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면 둘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맞아 많이 보내죠. 근데 비밀번호 바꾸는데 어떻게 들었어? 아 알고 있었어. 몰라고. 더 빠르구나 너. 바뀌었을 때 알고 있었거든. 오늘 재현 씨랑 영빈 씨가 댓글 읽어주면은 소통할게요. 그래도 여기 맛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나 아, 맞아요. 여름 인성 오빠 알 알밤이 아니라 초코풀이 됐네요. 아 형 머리 개인적으로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인성이 오늘 그러면 자몽이네. 자몽이가 초코푸들이에요. 오늘 어? 아이 잘했어. 저 마실 것 좀 먹고 올게요. 예. 아 좋아요. 마실 거는 밖에서 드셔야 돼요. 예예. 예. 오늘 파가 좀 많긴 하다. 김인성 귀여워. 민성이 머리 맨날 볶아주세요. 좀 이게 파가 좀 많긴 하네요 여러분. 근데 잘 먹겠습니다. 이재윤 덩치 제일 큰 막내야. 잘 먹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가 막내예요. 막내야. 네. 왜 형. 막내야 너 좀 무섭다. 아, 막내야 몸이 왜 이렇게 크니. 그러니까 좀 줄일게요. 근데 오늘 우리 셋이 기내식 같이 먹었잖아요. 맞아. 근데 같은 라인에 앉아서 나 먹었어. 너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우리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었대. 왜냐면 한국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갔다 올 때마다 먹는 멤버들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멤버들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 이 세 명이 거의 항상 리드를 하고. 그렇지. 아 좀 서운한 것도 있어. 뭐가? 뭐가 서운해? 아 왜? 아 좀 먹자면 같이 먹으면 되지. 기내식? 아 기내식 말고. 아 밥 먹을 때? 근데 내가 그때 요즘 너가 빼던데? 그래? 어 막 찬이랑 효이가 너한테 뭐 하자면 너 안 하던데 잘? 아 근데 걔는 약간 타이밍이 좀 네. 쉬고 싶을 때 나가자고 하고. 근데 그거 알아? 응? 걔네가 쉬고 싶을 때 네가 나가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약간 아, 내가 그랬었다고? 그치 뭐 좀 타이밍을 맞춰봐야겠네. 근데 오늘 막내니까 막내가 이제 댓글 좀 읽어봐봐. 다 귀엽대. 쟁치 서운했나? 아 어, 영빈 오빠 비너스 포즈 해주세요. 아니 비너스 포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빈 오빠 머리색 예쁘게 빠진 것 같아요. 오빠가... 이쪽 아니에요? 근데 나는 형 비너스 그 왜 돌리는지 모르겠던데. 창혁이가 저 좋아해서 그래요. 창혁이가 아닌 척하지만 뭐 웃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서 그래. 창혁이가 좋아해요 근데 진짜로. 예. 네. 뭐든지 꼬투리 잡구나. 예. 네. 계속 옆구리 찌를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오늘도 옆구리 찌르잖아. 계속 찌려요 그냥. 아 사실. 저도 창혁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물어주고 싶어서. 단어 깨물어보면 안 되나? 진짜로. 아, 볼을 이렇게 볼 터질 걸? 어, 돼지 껍데기 맛있다. 어떻게 껍데기 쉽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여가 쉽겠다. 껍데기 맛있어. 이거 잠옷 옷은 아니고요. 원래는 위에 거 안 입고 올라 그랬는데 나 드레스 코드 못 들었어요 사실. 아 오늘 그래서 오늘 블랙이었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드레스 코드 내가 맞춰줄게. 아 위에 너무 하얀 티 입으면 조금 민망해갖고. 나 바로 아, 드레스 코드 맞춰줄게. 아 조끼 아니에요 이렇게 벗을 수 있어요. 인성아 예 어 바로 한복합니까? 가서 이렇게 두 개 입고 와 이렇게 두 개. 자 누구 입고 와? 어 형 농구 선수 같아 지금. 나 농구 했었잖아. 아이
아니 또 거짓말. 태양 와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태양 인사 드려. 인사 드려라 빨리. 어? 왜 판타지? 판타지 분들한테 어? 빨리. 판타지한테 인사 드려. 태양아 너 절했어? 판타지 분들한테? 추석인데? 야 우리 절하고 시작했다. 야 명절 야 절해야지 태양아. 어? 빨리 와. 와서 절해. 빨리 여기. 저는 태양이에요. 여러분 양태예요. 양태. 안녕하세요. 집에서 그게 처음 아닌가요? 어, 좀 긴장되지. 좀 긴장돼. 나도 좀 떨려. 껍데기 먹어봐. 어 먹어? 이거 그거 아니야? 쪄내 먹어. 맛있지? 와우. 와 이거 뭐야? 야 너 티셔츠 스몰이야? 아 너무 꺾이는데요? 아 이거 벌크업 했구나. 아니, 요즘 조금 맛있지? 맛있네. 하나 대표와. 야 먹을 것도 온데 태양 같이 먹자. 뭐? 글쎄. 여러분 인성씨 왔습니다. 오늘 드레스코드 블랙에 파자마니까 빨리 바랬어요. 아니 좋긴 한데 조금 꺾이네요. 조금 꽉깁니다. 맛있어. 아 태양이 귀여워. 태양아 검은 옷 입고 와 빨리 위에. 빨리. 뭐야 무슨 검은 옷? 검은 그냥 검은 티에 파자마 바지. 파자마 바지 입고. 여기 햇반이랑 하나씩 가져. 이거 먹어도 돼 밥. 내가 먹던 밥.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그지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저번에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억해놓고 있었어. 와, 어? 연탄 맛 난다. 연탄 불고기니까. 그러니까. 태양이도 드레스 코드 맞추러 가자. 제가 이제 또 댓글 몇 개 읽어볼게요. 저 판타지 분들한테 공부한 게 있는데.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고기 먹을 때 뭐 갈비나 고기만 드시는지, 고기판지. 아니면 왜 아니, 어떤 포인트였어? 아니, 미숫가루가 이거 미숟가락 콩가루 콩가루 말 안 해도 돼? 응 말해 고기파랑 와! 와 태양 이상적으로 큰일 나요. 태양 방송심의 지켜줘. 태양이가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내 과제가 없어졌는데 형 그거 알지? 뭐? 나 진짜 아무거나 입어 뭐 아 그거 그러니까 고기파인지 겉절이와 같이 그러니까 파절이나 뭐 어. 양파절이나 그러니까 온리 고기만 먹냐 아니면 같이 곁들여 드시느냐 여러분은 그러면은 고기파신지 아니면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는 파신지 아니면 도레미 파인지 에너지파신지 에너지파인지 뭐 말씀해 주세요. 우와! 우와! 태양이 고마워 아니 핑크 젓가락 없나? 여러분 태양이가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왔습니다. 뭐가? 여러분 이거 카메라 좀만 앵글 뒤로 할게요. 와 태양아 네 드레스 코드 멋있는데? 아 너무 좀 해석하다. 너무 좋지? 편안하게. 태양 오빠의 파자마를 보고 싶어요. 강경 파자림파. 여러분 혜영이씨 비너스 볼을 해달라. 뭐지? 명빈이 형 비너스 볼을 안 봐. 아 진짜 비너스 한 번도 안 봤네. 아 이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좀 서운하다. 아 근데 진짜 서운하다. 야 우리 어머니도 비너스 보셨어. 모른 척 했어 사실. 아 진짜 너무하다. 야 우리 성민이도 봤거든. 누가? 성민이 내 친구. 아 저 대현 친구. 김치 막내 탈출. 어 끊긴데요 잠깐만 여러분 괜찮나요 지금? 하트 아 근데 저거 와이파이 연결돼 있나? 아니 저거 데이터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파 우리 파 먹을까? 그거 맞게 괜찮잖아.
고기 먹을 때 어,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는지 아니면 화절이랑 같이 먹는지. 저는 파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한 가지 좋아. 아, 그래요? 아니 누가 말해도 되긴 한데 본인은 어떻게 먹어요? 저는 파랑 같이 먹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밥을 엄청 먹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면 밥 두 그릇씩 먹는 타입.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숙소 나뉘어 살 때 태양이가 형이랑 박규성 같이 살 때 우리 때문에 양이 늘었어 사실. 아 그래? 형을 따라잡고 싶었어. 오 나를 이기고 싶어. 형이 그때 원탑이었잖아. 저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했어요. 그때. 실력 자체가 다가. 그때 모두가 인정했어. 근데 지금 최하위잖아요. 지금 많이 못 먹어. 나 지금 배불러 벌써. 에. 나 오늘 좀 먹어도 될까? 아, 근데 나 배부르다. 벌써? 아, 영빈이 형이 밥이 배가 많이 줄었어. 그니까. 아, 많이 먹었어. 계속 먹었거든. 하트 300만이래요. 와. 대박. 저 비너스하고 300만 몇 번 못 받아봤거든요. 와, 벌써 지금. 벌써 300만 여러분. 오늘 1000만 갑시다. 어, 1000만 가나요? 하트? 이렇게 4명이서 하면. 천만 찍어주시나봐? 이게 최초 공개라 사실. 뭐가요? 숙소. 아니에요, 이거 찬이 그거 했었잖아요. 뭐야? 저희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얘는. 아, 얘는? 여기. 아, 공복자들 때? 공복자들도 그랬고, 저 옛날에 그 이승훈 선배님이랑. 맞아, 맞아. 시크릿코드도 여기서 했었고요. 맞아, 맞아. 여기 되게 익숙하실 거야. 오늘 또 영빈이가 진행하는 비 일단 영빈이 위주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럼 평파 방송을 평파 방송? 오케이. 자, 지금 아 영빈 오빠 네, 없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라색 머리를 하게 됐나요? 응? 그거 좀 궁금하다. 아, 저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 예. 팬분들이나 이제 회사분들이 회색 머리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회색... 근데 제가 탈색을 세 번을 했는데 회색을 와, 많이 했네. 근데도 하얗게 안 빠지는 거예요. 네. 노란 약간 금색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 선생님이 한 번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머리가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은색을 입혔는데 애매한 거예요, 은색이. 그래서 은색을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염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근데 선생님이 은연 중에 보라색 머리를 하면 보라색 머리에서 빠지면 은색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해버렸어요. 한치의 그 망설임 없이 바로 보라색 했죠. 한치 좋아해요? 한치도 좋고. 한치 먹어봤어요? 어머, 한치 먹어. 한치 되게 부드러워. 저는 그거 좋아요. 그 옛날에 그 고삼도시락 이러고 있었어요. 고등어랑 상치.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거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아무튼 영빈이 얘기 들어봤는데 끊긴다는 댓글 좀 있는데 아직도 끊기나요 조금? 근데 왜 끊기는지 모르겠... 아 이게 멤버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끊겨. 처음 들어보긴 한데. 아니 우리 둘이 할 때는 멀쩡했는데 인상이 그래? 올 때 약간 덜컹덜컹 하다가. 제가 KT 쓰거든요. 어? 난 SK. 그래서 그런가? 와이파이로 바꿀까? 태양이가 너 여기 와이파이 번호 알아? 비밀번호 몰라. 엄청 길었어. 조금씩 끊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태양이랑 재윤이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또 찾아볼 텐데. 어, 좋아요. 오늘 비너스니까 태양이랑 재윤이, 영빈이에게 관심 있는 네.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해드리면은 제가 연탄 불고기 먹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엄선해서. 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네. 궁금한 거 좋다. 아니, 그. 태양이가. 네. 어? 나? 어, 사실. 둘이 요즘 어때요? 오, 아, 요즘? 둘이 요즘 어때? 둘이 사이 어때요? 아, 요즘 너무. 아, 너무 찝쩍대. 아니, 둘이 영어도 봤던 거. 그래서 내가. 내 재은이한테 그랬어. 왜 너네 둘만 가냐. 어, 영빈이 형 서운하더라고. 어, 나 진짜 서운했어. 아, 진짜로? 어, 진짜 서운하더라고. 영화 뭐 봤어요, 최근에? 보호동. 전 누가 보호동. 보호동. 근데 약간 찝쩍된다는 말은 태양이 쪽에서 요즘 더 같이 여기에서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를
집격되는. 아 여기에서. 아 요즘 별로 네. 자주 오늘. 재현 형의 매력이 상당히 네. 업됐기 때문에. 어떤 매력을 그렇게. 야 이거 좀 궁금하다. 자 왔다. 아 시킨 게 그래도 오네요. 계속 와야지. 재윤이의 매력이 뭔가요? 재윤이가 일단 갔으니까 재윤이 없을 때 빨리 얘기해줘요. 재윤이의 매력이 어떤 매력에 푹 빠졌는지 원래 이런 거 없을 때 얘기해야 돼.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학생 때는 모르던 그런 매력이? 학생 때는 모르던? 무슨 의미지? 살짝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살짝 학생? 귀엽고 이쁜 걸 좋아했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한두 살 더 먹으면 살짝 멋있고 뭐 섹시한 걸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 재윤이가 멋있구나. 살짝 멋있어. 아 약간 그러니까 뭐가 생각하는 그런 워너비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구나. 그렇죠. 좀 약간 스무 살 초반에는 좀 약간 청량하고 그렇죠. 좀 약간 그런 이미지를 너가 그려왔다면 이제는 좀 재윤이처럼 여기 벤츠 하나 받고 싶구나 이제 슬슬. 벤츠까지는 아니지만. 아. 벤츠남의 타이틀이 좀 약간 탐났나 보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태양이가 원래 외제차를 좀 좋아하긴 해요. 맞아요. 외제차 뭐 좋아해요? 살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채양 씨가 말했을 때 판타지 분들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케이. 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자, 어른 섹시란 건가? 아 약간 어른 섹시. 재윤이 멋있 섹시 급 고백 타임. 태양 오빠 왜 맨날 새벽에 공과 와요? 잠시만 제가 갈게요. 둘이 얘기하세요. 네 제가 갈게요. 아 제가 갈게요. 다 갈까요? 아 다 같이 가자. 여러분 잠시만요. 뭐 왔어? 또 연탄 불고기 왔어? 돈가스 왔는데? 돈가스. 아 그 매니저님이 제가 또래오래 끊겼다고 했더니 저 혼자 배고픈 줄 알고 돈가스를 보내주셨네요. 태양아 너 밥 안 먹었으니까 이거 먹어. 야 너네 셋이 작당모의 하지 말고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인성이 핑크머리 내 심장도 핑크빛으로 물들었을 때 샙고 맨날 우리 두고 가니까 재밌냐고 한 번에 삼시세끼 먹는 거니 우리는 선반이 먼지뿐? 아 우리가 너무 소통을 못했다. 아, 여러분들이랑 본격 주인 없는 방송 소통을 많이 합시다. 매니저님 착하시네. 여러분 우리 매니저님 진짜 우리 매니저님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님들 잘 이렇게 보면 저희 매니저님들한테 한 번씩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말 저희 때문에 세상 모든 고생을 다 하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와우. 아 이거 제 아이디어죠. 아 역시 이거 먹어. 오 안 먹어? 아 나 저거 먹어.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아 그거 다 먹었어요. 아 그래? 건배 한번 합시다. 아 좋죠. 판타지 여러분, 우리 월요일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비너스에서 건배. 오케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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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없는 거야. 아니 내일 없는 거고 형이 왜 그런 거예요? 영균이가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또 삼행시 장에 또 인성 씨가 있으니까. 아. 삼행시? 제가 얼마 전에 휘영이 아이돌 라디오에서 네. 삼행시 한 거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약간 잘했어? 아유 기가 막혔어요. 어 진짜로? 아 망했는데 나는. 거기 이제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삼행시 진짜 잘하시는데 저는 유독 휘영이가 진짜 잘했더라고요. 아 영균이가 잘해요. 자, 여러분 삼행시 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뽑아주시죠. 네 일단 댓글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인성 씨한테 잠시만 조심해요. 발언해도 돼? 어우 나도 배고파. 야 찬이야 일로와. 아니 검은 티 입고 와. 검은색 티만 입고 오면 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있으면 위험해. 그렇게 있으면 야 먹으러 할 때 먹지. 에이. 그러면 이거 어때요? 멋있게 해. 삼행시 비너스 어때요? 비너스.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로 갑니다. 네. 비너스 지금 바로 준비돼요? 바로 삼행시 바로 나 진짜 기대해. 아. 오케이 빈
비너스는 정말 소통 방송이고 힐링 방송이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월요일 날의 힐링 방송.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도 기다려지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방송이죠. 초콜릿도 아쉬워. 아니야, 마지막이 좀 아쉬워. 아, 마무리가 뭐야? 아니, 방금 표정이 맞지? 표정 나? 왜? 뭐야? 지금 시켜달라고 할 수 있어 지금? 바로? 자기가 아, 난 이거 똑같아. 아, 나 태양의 삼형이 도전하는 거 처음. 근데 이거 태양의 삼형이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한번 타이틀 한번 뺏어볼래? 보여줘. 한번 해볼게요. 비너스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바로 간다. 빈 빈집이어도 걱정하지 마요. 오! 저 무슨 빈집이라고 지금 말해? 자, 그 집이 중요해. 뭐야? 오케이. 센스 뭐야? 어려워하지 마요. 우리가 있으니까. 우와! 잠깐만. 부동산 하나요? 아, 와. 땅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진짜로? 쓱쓸어하지 마요. 혼자도 우리랑 같이 놀면 되니까. 우와! 여러분 인정하는. 아, 인정합니까? 저희 삼행시 미슐랭가에 대해서 3점 만점이거든요. 네. 이성 씨 어떻게 봤어요? 3점 드립니다. 아, 3점. 그러면 여기서 태양 씨나 지윤 씨가 한번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성 씨는 워낙 장인이니까. 예예예. 예, 예. 여러분들께 뭐. 휘영이가 아이돌 라디오에서 했던 제시어가 있었어요. 뭔데? 한가위. 한가위. 한가위로 삼행시를 했는데 휘영 씨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기가 어떻게 했어요? 뭐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 가만 보니 안 되겠더라. 위 위험하니까 데려다 줄게. 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맞나? 아 제가 좀 본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가위 맞. 아 한가위. 네 한가위로 태영 씨 먼저 가는 게 어려운데요? 아자 그러면 여기 지금 타임할게요. 오케이. 삼행시 장인은 예예예. 아, 예, 예. 장인 거 한번 볼게요. 오케이. 한가위가 있어. 흘러. 지금 한 거예요? 아 뭐야? 이것도 이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가. 한가위가 있어. 가. 왔다. 잠깐만. 오세요. 아니 검은색 입고 오라니까. 검은색 티셔츠요. 여기 열린 게 검은색 티셔츠예요. 너가 주인공이다. 일로 와라. 여러분 찬이가 왔습니다. 야 진짜 막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 숙소에서 하니까 다 나오네. 반갑습니다. 야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어. 나올 거면서 초반에 다 나오지. 아 찬이 씨 내일 영화처럼 가잖아요. 오늘 가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12시 넘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찬이 씨 피곤하다고 안 한다 했는데 배고파서 이렇게 또 나왔네요. 아니 넌 밥 시켜 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 시켜. 여러분 비너스는 1시간 방송이라서 15분밖에 안 나왔어요. 와 이거 아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1시간을 넘기지 않아. 와 스케일이 왔어? 딱 정해져 있구나. 아 우리 지금 스케일이 커다. 한가위 여러분들 한가위로 3행시 하고 있어. 아 근데? 잠시만 한가위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가위가 한가위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오케이 그 다음 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더 말해야 돼? 위 K-POP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니 형은 그거 같아. 근데 좋아. 좋았어. 자 바로 갈게요. 찬이 씨 한가위 한가위? 네 한가위 합니다. 한가위 바로 갈게요. 한가위에 가 평범하게 갔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함께 모이죠. 위 위로를 하기 위해. 아 뒤에 또 잠깐만. 아니야 이거 지금 약간 열린 결말이라 그 화자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을 와. 마음대로 이제 아, 약간 스카이캐슬거든요. 이 뭔가 그러니까 해석하기 또 재밌게 위로를 하려고. 재밌네. 오늘 우리 MC님이 진행하는 일단 찬이 씨 삼행시 잘했으니까 돈가스 투척. 돈가스 먹어라요. 돈가스 투척. 또 우리 또 오는 거 있어요. 네. 일단 그러면 제가 또 와. 아 또 올 거. 네 여러분 저 문과 나왔습니다. 먹어야죠. 아무튼 삼행시 그러면 제가 또 할게요.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아까 댓글 보니까 아까 댓글이 너무 올라와서
여러분 근데 제가 대박인 거 하나 말해줘요? 뭐예요? 네, 뭐예요? 지금 하트가 500만이 넘었어요. 와, 대박! 이거 완전 초고속 승진 아니야? 본인 질문은 700만. 예, 인당 100만씩 찍은 거예요, 멤버들. 와, 대단한데? 벌써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5만 분 넘게 보내주세요. 엄청 많으시다. 네, 아, 감사합니다. 5만 판타지겠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한 시간을 좀 넘겨볼까요? 어, 좋죠. 오늘 그러면 약간 판타지 분들이 주무신다고 하실 때까지 한번 쭉 가보죠. 자기 전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를 1차로 하고 네. 2차를 본격적으로 하죠. 2차 그럼 너네 스스로 할까? 아, 안 되겠구나. 아, 오케이. 일단 다른 거 있어요, 더. 그러면 네. 제가 그러면 제 그걸로 권한으로 그냥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찬이 씨는 안 했으니까 찬이 씨 비너스 가능합니까? 비너스가 뭐예요? 에? 비너스, 아 비너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금성이 영어 비너스예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누군지야 목도 쳐내면. 아,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아, 명언 없어요. 명언 없어요. 아, 찬이 씨 명언서. 나 지금 물어. 비너스로 찬이 씨요? 야, 너 발렌타인데이 찍고 있는데 내가 그거. 내가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요? 어? 어, 발렌타인데이. 아 그러면 아, 비너스 가능해? 가능하죠. 비너스로? 오케이. 그럼 찬이 비너스 한번 보고 제가 바로 주제 유턴해서 또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빈. 비너스. 어? 약간 성의가 없네요. 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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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마지막으로 기대되긴 해. 어, 비너스, 어라? 오케이. 스. 아, 못 살렸다. 아, 스카이캐슬 있잖아. 스카이캐슬 연결해야지. 아, 아니, 밥 못 먹어서 그런데, 여러분. 밥 먹으면 조금 올라오는데, 아, 지금 밥을 안 못 먹었기 때문에. 나 지금 계속 스카이캐슬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스펙타클 생각했는데. 아, 잠시만. 이 친구 어, 저, 약간. 와. 나 스펙타클 어려운 단어 쓰는데요? 스펙타클. 난 스프라이트 생각했거든. 아, 그. 아. 영빈이는 그냥 찬이가 귀여운 거라고. 귀여워하죠 사실. 찬이 사랑스럽죠. 자, 어떤 분께서 스카이 캐 글이라고 하셨거든요. 스카이 캐 쓰리입니다. 아 이거 오타예요. 아, 그럼... 시옷 옆에 기억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빠르게 치시다가 바로 3인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어차피 재밌었으니까 네. 오케이 다른 주제로. 네. 어, 말 이 정도 모인 것도 또 오랜만이 아니에요. 네. 사실 우리 숙소 이렇게 모인 적 있었어? 우리 숙소 사람들? 그지? 이사하고 사실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어. 비너스 덕분에 또. 어, 찬이는 맨날 촬영 가고 너는 맨날 저희 가서 영상 편집하고 재윤이는 맨날 헬스장에 있고 표현이는 작업실에서 안 나오고 헬스장 나는 비너스라고. 헬스 그만해. 아 헬스 많이 안 해. 형 적당히 적당히. 근데 우리 내가 올 때마다 몇 번 모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러 왔잖아. 맞아. 아니 저번에 혼자 갔다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이 숙소 애들이 만나러 왔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어. 몇 시에 왔어요? 그 5시쯤에 왔는데 혼자 10시까지 여기서 영화 들이고 혼자 밥 먹다가 갔어. 없어야지. 아니 5시면 우리 회사에 있을 시간이야 인성아. 그래서 와서 아니 그 내가 보고 싶으니까 왔는데. 아 형이 외로움 많이 타서. 저 외로워요. 아 그리고 인성이가 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팠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 아마 멤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갔을 거예요. 엄청 연락 많이 했어요. 네,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좀 귀찮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나 집착할래. 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내가 평소에도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못 받았죠. 우리 해외에 있느라. 그러니까 정말 괘씸하긴 한데 그 이유가 아니, 뭐냐. 요금 비싸요. 해외에 있으면 전화 요금. 근데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요. 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나는 너랑 같이 살아도 그래도 전화 한 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너 미안해. 전화 거세요. 아 저 걸어 볼게. 한번 맞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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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인성띠. 그러니까 뭐 야 뭐 놀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이는 카페 가거나 네.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태양아 뭐 나중에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찬이는 같이 PC방 하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게임하러 가자. 인성이 취했지라는데. 아니 저 안 했어요. 공격 시작하는 겁니까? 야 찬이야. 어? 니 잘 먹는다. 야 많이 먹어라. 야 클론 쪽 갑니다. 아 배고팠어.
하트가 600만이래요. 벌써 600만이래. 와. 지금 광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거의 고속. 여러분, 이거는 다 제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 댓글 좀 읽어봐도 돼요? 일단 우리 영빈이가 댓글 소통. Let's get it. 아마 지금 판타지 분들이 지금 음료수에 과음하네. 과음. 어 잠깐만요. 네. 무리하지 마요. 취해요. 과음하는데요? 취해요. 취해요. 이거 맞냐? 사이다 섞어 먹읍시다. 콜사. 사콜? 와. 야 콜사지. 사콜이야. 여러분 저 지금 11월 23일 11시 13분. 영빈 씨? 어 약간 딱 맞췄네. 영빈 인증 씨. 인증하고 있어 지금. 아 그 또 주면 안 되는구나. 영빈. 요즘 또 떠오르는 게 어? 봐봐요 찬 씨. 요즘 또 핫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SF9이 이제 지금 화이트데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 이게 영광이라는 거지 SF9에. 네. 자꾸 응원하고 싶은 거야. 자꾸 운동을 하는 거니까. 아까 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 소식이라는 거. 아, 통역 좀 해줘. 그러니까 찬이가 찬이가 통역이야. 찬이가 재윤 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이가 이제 영화도 하고 로운이도 이제 드라마도 하고 영빈이도 굉장히 요즘 저는 커버 영상 다 봤어요 올린 거. 아, 그거에 슈다웃 몬스타 선배님 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잘하고 태양이는 원래 약간 컨텐츠 본인이 하는 거 했고 재윤치는 재윤치 당황했어. 재윤치요. 아 그렇게 말했죠. 컨텐츠 번지긴 해요. 컨텐츠 준비 중이라. 재윤 씨는 뭐 굿나잇 쟁지부터 시작해서 정해지면 발표하려고. 몸도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좋은 무슨 얘기가. 아 옷을 왜. 그러니까 지금 재윤이는 찬이랑 태양이랑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아, 이런 의미지. 좋다는 거. 아이 뭔소리예요. 내가 밥 먹으러 가자면 몇 번을 했는데 안 갔어 이 사람이. 내가 밖에서 밥 사줬어. 어 뭐 사줬어? 그거 썰 한번 뿌려. 아니 그거 아 그 썰 한 번 뿌려줘. 재윤이 형이 하도 숙소에만 있어가지고 진짜 아니 밥도 여기서 먹고 아니 나가지 않는 거야. 집이니까 여기서 먹지. 아니 어디서 먹어. 밥도 좀 나가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나가서 먹자고 한번 밖에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그래서 먹었어. 근데 또 재윤이 형이 사줘가지고 맛있게 뭐 먹었어? 고기 먹었어. 무슨 고기 먹었어? 무슨 고기였지? 소고기. 아 소고기. 오? 소고기 먹었어. 근데 양념 소고기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 너무 맛있네. 그날 재밌었죠? 그때 약간 되게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아 둘이 요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리얼로 둘이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아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사람밖에 없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찬이가 왜 재윤이밖에 없어요? 아 숙소에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찬이가 의지를 많이 하더라. 아 일단은 둘이 재밌는 거 있나요? 일단 팬분들은 네, 팬분들의 또 팬분들 여러분들께서 영빈이에게 또 궁금한 점이나 일단 사실 지금 사실 제 그 댓글도 약간 주제가 다양해요. 왜냐면 정말 네. 사람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제가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이런 데로 간 거 진짜 다 떨어. 아니 갑자기 진짜로 여기서 댓글에서 갑자기 뭐 예? 뭐 예. 일단은 하트가 또 670, 680만을 넘어가고 있고 6만 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벌써 80만이 올랐어? 네. 스피드 왜 이렇게 빨라? 여러분 진짜 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팬분들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스케줄이 이제 활동은 없고 스케줄이 짜잘짜잘 있잖아요. 그렇소. 궁금해 뭐라고요? 그렇소. 그렇소? 그래서 스케줄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약간 본인들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뭐 앞으로 뭐 할 건지. 오 좋다. 네 잘한다. 인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컴백해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아했어요. 완전 스케줄 할 때 설만났지. 혼자 들떠가지고 어땠어요? 근데 그때 쉴 때 뭐 했는지 우리 팬분들한테. 아, 쉴 때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무슨 생각을 했고. 쉴 때 사실, 네.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쉬면서 책을 많아지지. 네. 일단은 2주 동안은 진짜 집에서 푹 쉬었고요. 네. 괜찮아지면서 이제 숙소로 와서 스케줄을 하고 러시아 때부터 이제 공식 스케줄을 했는데 네. 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잠시만요. 아 정말 진지하게는 주변에 우리 팬분들도 있고 주변에 멤버들한테도 내가 아 더 다가가겠다. 왜 왜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기도 했고 네. 멤버의 소중함을 알았다? 너무 소중해갖고 아. 그리고 팬분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 그래갖고 막 괜히 말 더 하고 싶고 아. 그러니까 진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 같아서 다 같이 소풍 가서 아, 재밌게 네. 놀자고 네. 그러고 싶을 정도로 네. 쉬는 동안 무대 영상도 많이 봤어요. 케이콘 간 것도 라이브로 다 보고 우리 모니터 해줬잖아요. 네. 꺼졌어 핸드폰. 어? 아 배터리 어? 모니터 한 개 꺼졌네? 그래서 보고 아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쉬면서 네. 사실 뭐 쉬었어요. 근데 인서형이 많이 심심해하는 것 같긴 했었어. 어 맞아. 좀 카톡 보고 깜짝 놀랐어. 외동이랑 연락 오길래 카톡이 와서 놀랬다라는 건 연락을 둘이 얼마나 안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자주 하잖아. 나 말할 거 있어. 뭐가 문제야 찬이야? 너는 카톡을 하면 내가 지금 11시 29분에 너한테 카톡 하잖아? 그럼 내일 아침 11시 29분에 오거나 점심 먹고 와. 나랑 점심 먹고 왜 하는 거야? 그 사이 해외 갔다 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동안 네, 왜? 핸드폰이 잠깐 꺼져요. 꺼지는 아...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쯤에 썰 하나 풀겠어요? 무슨 썰? 저 무슨 썰이네. 찬이가 여기 덧붙이자면 제가 9월 8일 날 카톡을 4개를 보냈었어요. 어, 내가 9월 8일이면 약간 생일 때쯤 9월 이제 9월 8일 날 이제 카톡을 찬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고? 근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고? 지금 며칠? 지금 9월 15일이죠. 16일. 16일이죠. 아직 1이 그대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려봐요. 읽어줘라. 아니 그거 알아요? 10일 동안 꺼졌을 수가 없잖아. 아니 이거 안읽씹이라고. 그러니까 찬이가 답장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리 보기가 뜨니까 미리 보기 뜨고 자기가 답장하고 싶은 것만 답장하는 거 그냥 멤버 형 이름 뜨면 그냥 안 보는 거. 전화하면 진짜 안 받고 더 웃긴 건 얘 얼마 전에 V에 혼자 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나랑 카톡 했던 거 올리고 아이 왜 그건 아니다. 야 내가 팬분들도 그건 알아요. 너? 내가 영빈이 형한테 물어보고 올린다 그랬어. 아니 V앱에서 너가 이렇게 보여줬구만. 아니 지금도 이런 카톡 한 거 내용만 사진은 안 보였지. 어 얘가 약간 저기 맘대로 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얘 약간 아, 네, 뭐. 와. 얘 약간 아,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왜, 9월 왠지 아세요? 8일부터 16일까지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 들어나보죠. 자 들어보세요. 이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오케이. 영화 촬영 이런 거 많아요.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카톡이 오잖아. 그럼 이게 봐. 그럼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떠요. 그럼 어디야 어디고 이게를 본단 말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오차야 40분 뒤에 재훈이 형 봐야 돼. 직접 숙소 가서. 그럼 근데 뭐하러 그래? 어, 아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지만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눈앞에 너가 없으니까 어디야? 그래. 그리고 얘가 지금 너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 연락을 한 건데 니를 찾는... 어. 아 근데 그러고 나서 답장했을 거야? 안 했어 니 지금 푸는 거. 아 나 진짜 애들 가져올게. 자 여기서 아... 검증 한번 들어갑시다. 아 나 이걸로 모니터링 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 그리고 찬이가 나 들어갈게. 찬이가 약간 핸드폰을 하면서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 미리 보기가 뜨면 미리 보기 뜨고 자기가 속으로 답장을 한대. 아니 뭔 소리야. 속으로 야! 어디야 이렇게 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나 지금 회사인데? 어 이따 어차피 만날 거니까 하고 혼자 답장하고 말아버린다. 아 일로 와봐봐. 어 이상하네. 아니, 뭔 갑자기. 소리야 그게. 야 뭐 아니 뭐하는 짓이야 저게. 태양이 타났다. 아니 궁예예요 궁예? 아야 니 뭐하냐 뭐하는 짓인데. 독침 소리야 뭐야. 와 뭐했어 답장. 방금 보냈잖아. 방금 보냈잖아. 와 아 진짜로. 아니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야, 진짜로.
봐봐, 9월 8일이면 9, 10, 1, 2, 3, 4, 5, 7, 일주일! 방송 조작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 카톡 외에 다른 사람 카톡도 왔을 텐데 그 온 카톡에 답장한 거 있을 거야 분명히. 아, 아 여기 이걸로 봐. 얼마나 이제 슬서 올라오겠다. 그 마음의 그 마음의 순위, 마음의 순위가 저 뒤에 있는 거겠어. 지금 반응 짜타거든요 지금. 반응이 반응 크크크크 찬이 카톡 조작설. 제일 완전 만취한 우리 아버지네. 답장 좀 해줘라. 아, 야, 좀 해줘. 태양이 얼굴 정면샷도 보고 싶어요. 정면샷 보고 러브샷 가능한가요? It's the love shot. 나, 나, 나. 땡겨. 아니, 근데 그 내가 방금 말한 거 진짜예요. 아, 근데 일주일이면 아직 기다릴만 해요. 오! 아, 잠깐만. 이건 의외의 다른 썰이 하나 더 있구나. 저는 이제 완벽히 그대를 이해했다는. 와. 설명 좀 해줘. 어떤 느낌? 그니까 카톡은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밀당? 오, 아, 잠시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 밀당? 그러니까 저는 밀렸어요. 밀렸어? 너한테 당겼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한참 활동할 때나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이게 안 풀렸어요. 누구? 찬이? 찬이가. 오. 그래서 속상해서 찬이한테 찬이 왜 안 읽어 이랬는데. 아니 그 잠깐만 아니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아니 진지하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나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이거 진짜 사실인데 너 귀엽다 너네 좀. 찬이가 휘영이한테 화내는 거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찬이가? 그러니까 막 앙탈 부렸어 휘영이한테. 어, 너 왜 내 연락 안 받는데 왜 내 연락 아니 왜 내 연락 안 보는데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너가 저번에 휘영이한테 막 뭐라 했었잖아. 야 연락하면은 어? 네가 그럼 답장을 하고 막 둘이 어디 밥 먹으러 나가려 했나 봐. 여기 숙소에서 맞지? 언제? 아 숙소에서 저번에 그래서 휘영이가 막 네가 그래서 아무튼 화냈잖아. 연락했는데 왜 답장 안 하냐고. 네가 화냈잖아 휘영이한테.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쟤는 너무 안 봐. 아니, 어 근데 또 반대로. 아 심지어 아 그러니까 나는 전화는. 그래도 부지중도가 떠 있으면 전화는 급한 거니까 전화 다시 걸거든요. 근데 쟤는 전화도 안 해? 안 봐? 아이, 아 뭔 소리야. 휘영아 엄마 나와봐. 아 일로 와 휘영아. 쟤 지금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휘영이 지금 V에 보고 있어. 아 내가 보기엔 쟤 지금 웃고 있다고. 아 바로 옆방인데 여러분. 야 이렇게 웃고 있다. 야 와, 야 진짜 하나 들고 가자. 아니 뭐 안돼 저기 아직 정리 안 했어. 지금 옆방에 제가 들어오면서 봤거든요. 아, 보면서 구해 보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아니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 휘영아 나와서 해명해라. 상황만 다르지. 그러니까 카톡이 오면은 아니 이러고 웃고 있으니까.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질렀어? 아니 질렀어 센터 아니랄까 이러고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야 휘영아 나와라. 내가 또 반대로 휘영이는 내 연락을 진짜 잘 받거든. 어, 휘영이? 또 바로 오고 전화도 또 바로 오고가지고. 이 내가 아까 말한 게 정답이라니까. 뭐 같이 있어도 전화해야 돼. 붙어 있으면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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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아 판타지로 솔직히 공감하죠. 붙어 있을수록 더 연락도 많이 하고 밥 먹었어도 뭐 먹을래? 물어봐야 됩니다. 뭐 먹을래요? 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해명 방송 한번 갑시다. 오케이. 멤버한테 서운했거나 태양 뭐해 왜 멍 때려? 왜 뭐야? 왜 고장 났어? 아 태양이 핸드폰 없어. 아 핸드폰 찾으러. 기억이 안 나. 멤버한테 서운했던 거 해명 방송. 서운한 거 없어 인서? 저는 솔직히 서운한 거는 진짜 없고. 그리고 서운한 거는 그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찬이가 갑자기 나랑 PC방 가기로 했어. 근데 난 30분 전에 오는 거야. 아 나 하나 서운하고 있다. 어 뭔데? 아니 너 얘기하고. 나 지금 서운한데 좀 더. 아니 오케이, 약간 오케이.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 셋이 찬이랑 너랑 나랑 또 누구였지? 이렇게 PC방 갔잖아. 최근에? 어 최근에. 그 다음 날에 너네 둘이 PC방 간다 하더라고. 나랑 찬이랑? 어 근데 내가 그때 원래 레슨이 있었어. 그래서 너네한테 말했잖아.
중간에 저녁에 레슨 있다고. 사실 저녁에 레슨 있었는데 그 사이에 텀이 좀 있었어. 너네들이 PC방 되게 신나게 가더라고. 아. 좀 서운했어. 아, 그러니까 레슨이 있는데 아. 우리 둘이 PC방 간 거고. 아, 그러니까 레슨이 있었던 거를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형 레슨 전까지 PC방 같이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 내가 근데 물어봤잖아요. 어? 뭘? 같이 가자고. 근데 형이 레슨이 있다며. 아, 솔직히 찬이는 한번 하긴 했어. 너 안 했잖아. 너 안 물어봤잖아. 잘못했네. 형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어, 터질라 그러는데. 나 이거 줘서 입었거든. 누구 자꾸 그래?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얘기를 해야 돼. 아, 너가 PC방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 사소한 걸로도 우리가 아, 맞아요. 그게 추측된다 뭔가. 그리고 사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가 나 좀 경계하는 게 있어 게임으로. 아, 근데 좀 어, 아, 내가 둘이 제일 잘하긴 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해. 어, 내가 얘보다 좀 더 잘하거든. 내가 제일 잘하지. 아, 니. 아, 형은 진짜 할 말이 없다. 재윤이 형 옆에서 봤지. 아니, 그 여러분 그 이름 좀 얘기해도 돼요? 갑자기 공격하는 게임 아시죠? 어택, 어택. 어택 게임을 했는데 둘이 1대1을 했어요. 스나이퍼전, 라플전. 아, 옆에 자꾸 까불길래. 어떻게 됐어 결과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는데. 그냥 그러니까 재윤이 형이 정말... 술도 오셨어요. 아 옆에서 술을 모시고 있더라고. 재윤이 형이 그런 거 뭐. 아 근데 아, 이거 말이야. 제가 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갑자기 어떻게 해서 보급 맵 있잖아. 아, 예. 보급 맵에 컨테이너 예. 박스 뒤에 3밀이 있지. 네. 이게 아, 3밀에서 안 나오는 거 알아? 아, 알아. 거기 아니, 우리 집이야. 그거 분양 받았다는 거. 얼마에 받았어요? 그걸 좀 싸. 전세라고. 전세요? 야, 너 왜 갑자기 샤워하러 가? 전세 역전해. 갑자기 국민이 샤워거든. 태양 씨, 태양 씨, 네. 방송하다 갑자기 그렇게. 약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으로 게임하는 애들 있죠. 어. 딱 걸었어. 솔직히 그건 원래 제가 그거였는데. 뭐라고요? 봐줬어요. 아 저희 팀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그냥, 지워주면 안 되는 애들. 아, 일단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찬희 씨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는데 아직 멀었고 얘 나한테 좀... 두길 따였어. 아니 나 이제 말... 그것도 자존심 상한다 진짜. 일단 여러분 찬희는 잘하긴 하는데 그 정도 때 막 엄청 잘한다는 아니고 일단 태양이랑 재윤이는 더듬어요. 왜 말 더듬어요. 태양, 재윤, 조은은 진짜 미안한데 휴원까지 어 휴원까지는 컴퓨터 앞에 앉지마. 아, 진짜 이거는 그 네 명 중에서 그나마 아니 그나마 내가 하지. 난 카트라이더는 잘해. 아 옛날에 스타크래 땡땡도 했었거든요 재윤이 형이랑. 나랑 했었어? 네 했었잖아요 1대1.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내가 형들은 스타크래 땡땡을 잘하는데 저는 좀 못하잖아요. 인성이 형한테 맨날 진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 형은 좀 심각하더라고. 그 가장 기초되는 병력이 있어요. 마땡이라고 테란에. 근데 그 친구들만 엄청 뽑고 있었어. 아 근데 말이? 내가 나도 찬이랑 한번 해봤는데 스타는 어렵지. 찬이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컴퓨터랑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진짜 못해. 그리고 뻔한 루트가 있어 컴퓨터. 그치. 근데 찬이랑 해보면 약간 그 컴퓨터보다 살짝 못해. 아 찬이가. 근데 너 얼마나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너 사드론 알지? 사드론 갔어. 아니 테란인데 무슨 사드론이에요? 내가 그 테란 아니었을 텐데. 나 말이 뽑고 있어. 와 지금 우리 썰프는 다 1,000만 지금 코앞에. 와 너 비너스 최초 아니야? 1,000만 코앞에.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찬이 지금 수학여행, 애비 지금 수학여행 와 있어. 수학여행 온 것 같아요. 와 사드론로 아시는구나. 어 나 사 아 잠깐만. 와 근데 나 잠깐 나 좀 감동 받았어. 지금 1,000만. 어, 내가 천만. 그거야 대연동 사드로. 그래? 너? 와! 천만. 와우. 대박. 명절 지나고 첫 기회에서 천만이라니.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너스 최초인데. 네, 근데 네, 여러분 진짜 최초라고 해서 제 댓글 뭘 봤냐면은 네. 많은 분들 태양 씨가 지금 이거 샤워 소리 다 들리고. 태양이 오늘 머리 만지는 거 볼 수 있어. 어. 리얼 아 리얼 머리 말리기 진짜로. 아니 월크 같은 거 설치해놓으면 안 되냐? 아 저 그러면 태양이가 와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리가 방송 중이니까 옷 입으라 하고 원래 태양이가 옷을 안 입잖아 샤워가 막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 하고 머리 말릴 때 슬쩍 돌리자 오케이 슬쩍 돌려서 태양이 머리 야 근데 나 궁금하긴 하다 요즘 바뀌었는지
어, 야, 좋은 댓글 읽었는데? 좋은 댓글이죠. 와, 와 이제 1000만 넘었으니까. 야, 리얼 드라이 현장. 오늘 레전드래요, 지금. 가자. 난 아, 좋은데? 그 태형이 말투 그거 알죠, 요즘? 여러분 어때요? 난 좋은데. 아, 진짜. 근데 방송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안 보여드리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이나마 느낌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선은 저희가 네. 또 잘 지키니까. 그렇게 힘이 준수해야 되니까. 그, 오케이. 그거 또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주어 같은 경우는 아, 저희가 또 한창 컴퓨터 그 자체 한창 PC방 다닐 때 저희 옛날에 우리 15년도 때, 때? 네. 뭐 그쯤? 14년 15년도 한창 PC방 다닐 때 주어가 또 혼자, 애들 다 간 혼자 안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갔단 말이죠. 같이 갔는데 걔 뭐하고 있었죠? 웹툰 켜서 짬뽕 나 갑자기 생각나고 있어. 그 보금맵에서 근데 우리 멤버가 이렇게가 아니었을 거야. 그때 네. 찬이가 있었나? 찬이 있었나? 그지? 그때 뭐 연습생 다른 친구들도 있었고 얘기만 했지. 어. 어. 그때 홍땡이랑 농땡이 이렇게 있었잖아. 아, 같이. 근데 걔네랑 같이 하는데 주호랑 해서 우리가 6대6인가 7대7 클랜전을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주호한테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주호가 어떻게든 껴서 해야 되는데 그치, 그치. 본인이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치, 그치. 너무 하기 싫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주호야 너한테 임무를 줄게. 그래서 이제 매드에서 블루로 갈 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싹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걸 주호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주호야 뛰어들어. 그래서 주호가 진짜 총 들고 혼자 되게 재밌게 가다가 엄청나게 여기죠 뭐. 그래서 정신. 주호가 죽었는데 브리핑을 또 못 하더라고. 모르지. 어 저기 어디 있는 저기 막 이렇게 하길래 저기가 어디야. 그래서 그치. 그때 주호한테 그 형들이 뭐라 해가지고 한번 주호가 이제 게임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주호는 뭐 주호는 그 뭐지 최고의 작곡가죠. 그죠. 주호는 네. 사실 게임보다는 게임을 진짜 못해요. 못해 못해. 그러니까 와 진짜 좋은 마피아도 진짜. 맨날 맨 처음에 죽고. 그건 우리가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별로 게임에 대한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 흥미가 없어. 좋아해, 어. 게임을. 다음에 우리 게임 방송도 하면은. 아, 우리 사이 같은 경우는 뭐 그 배틀하는 아, 게임을 하긴 하는데 2등 했잖아. 네, 잘하잖아요 사이는. 그때 그래서 걔도 자기 하는 것만 자기 잘하는 게임 그것만 계속 하기 아, 때문에. 아 그리고 성혁이 약간 갑자기 어떻게 좀 그거 있어. 부심? 부심. 왜냐면 본인이 총 게임에 약간 자신 있거든. 약간 어. 찬이랑 비슷하거든 성혁이가 내가 봤을 때. 아이 무슨 아 네가 더 잘해? 아 얘도 잘하지. 아니 근데 둘이 약간 비슷한데 성혁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좀 웃겼어. 사실 저희 그 뭐냐 로운이도 그렇고 아 로운이 형은 좀 심각해. 게임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사실 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로운이는 게임하는 걸 본 적이 없네. 거의 없어. 아 최근에 저랑 가서 한번 했거든요. 뭘 뭘 뭐 리그 오브 땡땡이라고 어, 그거 했거든. 그거 했구나. 그걸 잘해 그거? 어 아, 너무 웃겨. 괜찮아 잘생겼잖아. 오 여러분 크레이지 땡땡 잘하는 아. 멤버 아 크레이지 그거? 아 저는 전설의 그거죠. 전설의 마리드. 저 배치 그 자체였어요. 그래. 아 저는 자 다 들어볼게. 말해봐. 저는 지금 물풍선 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야 저는 그 거기 회사 그 게임 회사에서 연락 왔어. 아이디를 그만 없애라. 신고 온 거 아니에요? 버그 쓰지 말라고. 너무 아, 잘한다고? 어, 너무 잘한다고. 아니야 야 크레이지 아키드 너네 몇 살 때였어? 몇 년도였어? 나는 맨 처음이었지. 나 첫 입문은 7살, 8살 때인 거 같아. 어? 그때 8살쯤? 진짜로? 빨리했네? 나 그거 아직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계급이 있잖아 그것도. 어, 네. 그 비행기 말고 비행기라고 했거든 우리. 배달 비행기? 비행기가 봐. 비행기가 비행기 그거 뭐야? 어 비행기 비행기의 줄임말 비행기 금뱅기 금뱅기. 와 뭘 또 왔어? 그럴걸? 뭐야? 뭐 왔어요? 네? 아아 매니저님 식사? 여러분 우리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긴급상황 지금 어, 모니터 폰이 배터리가 1%입니다. 아 잠깐만 어, 모니터 형 폰이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큰일 났다. 나 핸드폰 충전 중인데? 이재윤 허세 너무 웃기다는데? 재윤이 형 허세 아니라 진짜예요. 아 왜 게임 허세 부려요? 저크가 진짜 잘해요. 다음에 우리 아이고 아 그러면은 다음에 회사 컴퓨터로 같이 한번 보여드리자 진짜로. 그럼 진짜로 그와 제 실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샤샤샥 샤샤샥 알아요?
그 캐시탱 중에 샤샤샤기 있어. 아니요, 캐시탱이었어요? 원래 모든 애들이 캐시탱 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 다음번에 우리 그거 중계할 수 있거든요, 라이브로. 잘하면 아, 해서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간단한 거. 오케이. 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제가 사실 저는 주 종목은 이제 그 주 종목은 이제 카트예요. 저는 여러분 카트. 카트가 저가 좀 잘. 어 근데 카트라이더는 우리 어머니도 하셨었어요. 어 싫어. 근데 약간 한 번 만났었어. 만났어. 만나요. 어디 서버에. 어머니 아이디 뭐였어요? 진짜 찬이 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없었는데요. 아 진짜? 아 무튼 무슨 말이야? 카트라이더 저 좀 잘. 아 우리 어머니 너무 재밌다. 저기요. 아니 어머니 유턴 그때. 어? 유턴? 아이고 나 면허 따다 봤던 것 같은데. 면허요? 그 카트 면허 필요해요? 카트 면허 따다 본 것 같아. 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솔직히 게임은 진짜 우리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판타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 갑자기 생각나고 있는데 지금 갈래? 이거 끝나고 가자. 이거 끝나고 갈래? 어. 갈래? 어, 뭐 가. 가서 그러면 가서 우리 오늘 1대 한 번 더? 나 강주가 된다니까. 아 어떡하지? 댓글 뭐 그러면은 나 못 가야 돼. 판타지 여러분이 일단 아무 말 대잔치 게임 방송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 댓글 좀 읽어볼까요? 오! 어,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거 혼자 씻고 왔어. 아 너무 찝찝해가지고. 태야 근데 너 빨리 머리 말리고 와. 안 말리면 너 감기 걸린다. 괜찮아요. 쿨라입니다. 야 판타지 분들 걱정하셔. 너 지금 계속 머리 말리고 오래. 근데 판타지 분들이 엄청 찾고 있었어. 갑자기 사라져. 김인성 다 머리 말리는 게 그 머리 말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진짜 그거 지금 감기 걸린다고. 요즘 한적이잖아. 여름 감기 확실해? 저도 참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가 본 걸. 이 정적 뭐야? 잠깐만. 아 댓글이 지금 태양이 방금 씻은 도베르만 도베르만 같대요. 뭐 약간 닮았다. 아, 근데 아까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태양이가 말한 거 있었어. 뭐? 이제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 아 근데 태양이가 갑자기 그 자기도 꽂힌 게 뭐? 오? 머리 같은 거? 어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 지금 꽂힌 게 있는데 그게 뭐야? 그걸 지금 판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또 보는 맛이 있어. 그럼 나한테 알려줘. 뭐 뭔데? 어 약간 말로 하긴 좀 어려운데. 아 잠깐만.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무슨 얘기지? 어 그런 스타일 하고 싶. 아 근데 이거 말씀드릴 수 있잖아. 이거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아까 실제로 아까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아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머리 너무 바삭거리고 지금 우리 부서졌어. 하트가 1200만이 가까이.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비너스니까 오늘 언제까지 진행을 쭉 하실 건가요? 지금 11시 50분? 얘 빨리 가고 싶어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물어. 왜냐면 너무 형 좀 쉬어야 되긴 해. 아직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아니 여러분 예. 인성이가 12시가 되면 그 알죠? 그 이렇게 그 딱 내리듯이 레버 내리듯이 전 네. 맞은 방전 내 9분 넘었어. 슬슬 위기야. 아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또 새로운 거 보여드리는 게 또 있으면 좋긴 한데 그쵸. 만약에 또 찬이 너 좀 가야 되고 그쵸. 태양이가 이제 머리도 또 감기 걸리니까 말리는 걸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볼 수 있겠지만 얘 지금 피곤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영빈이 누더가에 10분 정도 힘차게 다 달리고 어이없네. 달립시다. 달려야 돼요. 머리 좀 말려요. 아 됐어. 네. 아, 여러분 진짜?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좀 쉬어요. 아 뭐야 아, 끌려고 간 거야? 아니 인성이. 아 아니. 안녕. 수가 장난 아니야. 1200만이야.
머리말려 죽겠어요. 일단 하트가 1200만에 지금 83,000분이 보고 있어요. 나 이거 충전. 와, 대한민국 다 보고 있어요. 충전 좀 하고 올게요. 가봐. 안녕하세요, 요기입니다. 아, 일단 유튜브를 봤어. 아니, 태양이가 머리 말리면서 이쪽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용해? 다 갔어. 맞죠. 여러분, 자꾸 끊기네. 이거 왜 이러지? 왜 끊길까? 와이프에 쓰러지니까? 그니까, 자꾸 끊긴다는데? 아, 왜? 아, 왜? 못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끊긴다 해서 각도를 좀 찾아보고 있었지. 어이없네. 아까 수박도 좋았는데. 아, 아 여러분 미안해요. 아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방송 다시 보기 안 될 것 같아요. 잘릴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중간에 위험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아 그냥 말렸네요. 일단 여러분 항상 저희 SF9은 그래요. 항상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요. 봐봐요, 또 갔어. 일단 오늘 제 비너스 방송 일단 저 혼자 남게 됐는데 저 혼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숙소에서 또 브이앱을 하게 됐는데, 아 오늘 1시간 30분가량 이렇게 함께 했는데 봐봐요, 다 없어졌어요. 저희 숙소가 이래요. 아 진짜 오늘 1시간 30분 동안 너무너무 즐겁고요. 85,000 판타지 분들, 아 이렇게 또 끄기 아쉽고 한데 1200만 하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화장을 14시간째구나 15시간째인가 하고 있어서 지금 피부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지워 빨리 지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끄긴 아쉬우니까 오늘 1000만 하트, 1000만 하트 됐으니까 제가 제 볼링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짜자잔, 제 볼링공입니다. 제 볼링공 보여드릴까요? 언박싱. 제 볼백입니다. 이게 새 건 아니지만 언박싱을 해볼게요. 짜자잔. 제 공입니다 여러분. 이쁘죠? 보라색이에요. 어이 기름 냄새 장난 아니네. 이렇게 제 볼링공, 제 첫 볼링공인데 이걸로 또 볼링 열심히 쳐서 볼링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아대 이거를 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끼고 볼링공 잡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볼링은 장비가 진짜 필수입니다. 왜? 여기서 웃겨가지고. 인성 씨? 우리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해 봅시다. 이 화면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까워서. 네. 영비 볼링 잘 칩니다 요즘. 아 근데 재밌었다 오늘.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다 같이 하면 너무 재밌어요. 네 일단 89,000분. 와 대박이다. 진짜 거의 다 10만 분 가까이 되는. 네 10만 분 가까이 보고 계시고 5분 있다가 종료할게요. 딱 1시간 반이나 그러면. 일단 재윤 씨. 예. 마무리 할까요 슬슬 5분 동안? 예. 우리 원조 멤버 3명 모여서. 네 오늘의 오늘 형아즈 3명 원조가 해줘. 분명 제목 형아즈였는데. 그러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5분 동안 700만 하트 눌러주시기 가능합니까? 그러면 2,000만이거든. 아, 그럼 아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끝나고 되게 나른하고 피곤하실 텐데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렇게 많이 봐주. 명절 명절처럼 이렇게 휴식을 또 가지고 나서는 또 이렇게 여기, 한번 리프레시 여기서 끊는 게 나을라 좀 리프레시 돼서. 그렇네. 좀 이제 일상생활에 좀 또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죠. 그러면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오늘. 나 이렇게 얼빡샷을 하면서 댓글 보여요 지금? 댓글 읽자. 700만 눌러주신대요. 와 9만 분 보십니다. 다시 보기 꼭 떴으면 좋겠고. 1시간 반 했구나 우리. 네 지금 3분 있으면 딱 1시간 반인데 친척들이랑 모여있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이제 즐거우셨다고. 약간 비너스 추석 특집이죠. 비너스 추석 특집이죠. 고마워요. 제가 명절을 한번 하긴 했는데 립밤 체리 립밤 두고 영빈이가 입고 있는 잠옷 바지는 다들 돌려 입는 거야? 아 이 바지요? 네. 아 이 바지 저희 팬싸 할 때 입었던 그 바지예요. 아 그 파자마 때 입었던 거. 우리 셋 다 근데 봐봐. 이거 다 그때 그 바지잖아. 어 이거 맞아. 이거. 네. 그렇네. 어 이거. 그 예 그 뭐? 예 게임 방송도 해주세요. 재윤 오빠 오늘의 TMI가 뭐예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라고 하는 거라면 사실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 하나 만들죠 뭐. 하나 만들어 그냥. TMI를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 그냥. 아 이거 빨래 빨래 한 거예요 이거. 바지. 아니 언제 했는데요? 아니, 이거. 오늘의 빨래. 오늘의 TMI 최신형이 이거. 아니 오늘의 아 여러분 마지막에 또 너무 웃기네요. 웃겠다고요? 아, 웃겼어. 너무 재밌어. 너무 아.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아 좋다. 내가 근데, 이래서 다 좀 약간 고민이 있는 게 여러분. 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이래서 다시 온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좀 고민인 게 이렇게 너무 또 재미있으면 또 좀 별론가요 여러분? 좀, 어? 좀 무게를 잡고 있어야 되나요? 왜? 아, 약간 궁금해서. 아 진짜 여쭤보자. 그 나는 원래 진짜 정말 진지한 사람이에요. 이게 조용히 있으면 좋은지 그냥 이렇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어때요 여러분은? 귀엽고. 아 진짜 솔직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사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저희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왜 팬분들이 뭐라 하셨어? 아니 그게 웃기다고? 아니라 그냥 뭔가 우리 너무 활발하면은 약간 지윤이의 고민은 약간 너무 활발하면 약간 좀 아 우리가 너무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판타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 약간 이런 모습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좋아하시는 분.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 전 처음에 좀 고민이었어요. 좀 이런 좀 그런 이렇게 막 의식의 흐름 방송이 좀 걱정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멤버들이 되게 재밌게 잘하더라고. 근데 그게 재밌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해 나. 네, 이게 저희 꿈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꾸밈 없는 모습이니까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난 팬분들이 그러던데? 그
방송이 좀 노잼이긴 한데 제 비너스 방송이 노잼이긴 한데 얼굴이 재밌다고 막 맨날 댓글로. 근데 또 재밌는 방송이 있으면 또 흥행한 방송도 있고 하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영빈이도 영빈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재윤이도 재윤이만의 사람이 다 틀리지. 네. 그렇지. 무조건 약간 뭐 당연히 재밌게 즐겁게 하면 좋죠. 나도 그치. 즐겁게 하고 싶고 재밌게 하면 좋긴 한데 재밌는 가수도 있고 멋있는 가수도 네. 있고. 그냥 저희는 정말 저희의 순수한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하고 그만큼 가깝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방송이 뭐 어떤 날은 갑자기 저희가 되게 뭔가 평화로운 방송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지금처럼 막 진짜 정말 회식 텐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 판타지랑 우리랑 이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점.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3차 갈까요? 지금? 3차? 3차 네. 좋지. 제일 중요한 그걸 때문에...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판타지가 좋아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라서 야 그냥 알아줬으면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맞아. 영빈이도 사실 이렇게 노력하는 거 나는 너무 나 옛날 얘기했거든요. 비너스 꼭 계속 하라고 진짜 했었지 만약에. 그치. 재윤이도 이제 한참 이제 V앱 했었는데 재윤이도 또 목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잘할 거고요. 잘하는 거 보여줘야죠. 네, 노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근데 이거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네. 저 가끔 제가 슈라 춘 거 가끔 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방송할 때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실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저긴 한데 뭔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본업에는 네, 그치 다른 매력을 거기서는 또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기서는 또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와 지금 1500만이 가까워졌는데 네. 와 진짜 최초 아니야? 대박 1500만 어떻게 진짜 보고 우리 진짜 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9만 3천분? 9만 5천분? 와 거의 10만분 진짜 좋아요. 아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저희는 살고 있고 1500만! 와. 여러분 끊기지 감사합니다.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1500만을 내일 9만 7천만 보고 있어요. 와. 자 9만 7천이면 1500만 내일도 힘내주시면 내일도 힘내주시면 좋겠다고 오빠들이 이대로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I'm so happy. 좀 많이